단풍이 무르익은 계절, 가을이 점점 짙어지네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산만한 풍경으로 시작해요. 정리를 해도 영 어수선했던 주방 수납을 제대로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수납장을 모두 비우고 청소를 해두었어요. 사실 조금 막막하긴 하지만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끝나겠죠?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가장 자주 쓰는 물건부터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해요. 손 닿기 쉬운 자리에 밥그릇, 국그릇을 먼저 둡니다. 높지 않은 자리라 겹쳐 두어도 넣고 빼기 수월할 것 같아요. 싱크대 상판 위에 꺼내 두고 쓰던 작은 커트러리류도 장 속으로 이동하고 좀 더 넓은 면기류도 가까운 자리에 놓아줍니다. 그 옆에는 아이 식기류를 한 대 모아두려고요. 접시 정리대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접시 크기별로 분류하고 자주 쓰는 두 칸 접시도 그 옆에 놓아주었어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가장 윗칸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을 두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종지 그릇들은 통일감이 없어 정리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자주 쓰는 것들만 남기고 널널하게 수납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들을 한꺼번에 비우고 다시 정리해보니 좋은 점은 비워야 할 물건이 명확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왠지 쓸 것 같아서 비우지 못했던 물건들이 많았는데 신기하리만큼 미련 없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중복되는 물건이 많았다는 사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꼭 남겨야 할 것들만 남겼어요. 이따금씩 정리를 해도 늘 가득 차있던 주방 수납 공간이 이번에야말로 많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번거롭긴 해도 시원하게 꺼내고 비우고 정리하고 나니 무려 남는 칸이 생기네요. 커트러리도 낡은 것, 안 쓰는 것 비워내고 자주 쓰는 것들만 남겼어요. 두 번째 서랍장에는 무얼 둘까 고민하다가 포일과 지퍼백 등 긴 박스류를 수납하기로 했어요. 서랍이 잘 닫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지도 생각해봅니다. 남는 공간에는 자주 쓰는 컵받침과 행주들을 수납했어요. 마지막 서랍 칸에는 작은 집게, 라벨기, 병따개 등을 보관합니다. 컵받침 하나가 걸리네요. 다음은 냉장고 옆 수납장입니다. 좁고 깊은 형태의 수납장이라 물건이 많으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물건을 많이 넣어야 하기에 납작한 홍삼박스를 활용해봤어요. 사이즈가 이 수납 공간에 딱 맞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것들도 쉽게 꺼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법 큰 주방가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빅마스터는 정말 자주 꺼내 쓰는 물건이라 넣고 빼기 쉬운 자리에 보관하려고요. 선반 하나를 제거하고 고정용 나사는 안쪽에 보관해요. 키 큰 가전을 쏙 넣어주니 딱 좋네요. 구성품을 함께 보관하기 위해 남는 공간에 압축봉을 설치했어요.
예상했던 그림이 딱 완성되니 정말 만족스럽네요. 그 외에 자잘한 주방용품들은 슬라이딩 서랍 안에 넣어주고, 가장 골치였던 텀블러 정리를 시작합니다. 텀블러 정리에 우유팩, 북엔드 등 여러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래도 영 부실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깔끔한 디자인의 텀블러 정리대를 구입했어요. 저는 용도가 하나뿐인 물건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텀블러를 세워서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주방이라 텀블러 전용 정리대가 아무래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내단으로 쌓기 위해 선반 하나 제거해주고 텀블러를 차곡차곡 정리해줍니다. 텀블러 정리대 뒷공간이 비어서 빼두었던 선반을 세워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사골팩 넣어두니 딱 좋네요. 덩치 큰 텀블러나 물병은 기다란 바스켓을 이용해 정리했어요. 수납장 도어에 붙여둔 작은 바스켓들도 알뜰하게 활용합니다. 텀블러 위 남는 공간에 거리식 선반을 하나 설치하고 잊을만 하면 필요한 작은 도시락통 하나 넣었어요. 여분의 반찬 통들은 원래 조금 전 텀블러 자리에 두고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좁고 깊어서 영 불편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주방 바깥쪽 수납장에 수납해 보려고요. 가로로 폭이 넓고 깊이가 깊지 않은 수납장이라 한눈에 다 보이고 정리도 수월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인서트 선반과 바스켓을 활용해 더욱 깔끔하게 정돈해 봅니다. 부피가 커서 늘 짐이 되지만 없으면 꼭 아쉬워지는 커다란 김치통들. 잘안 쓰는 윗공간을 내어주었어요.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자주 쓰는 조리도구들은 손 닿기 쉬운 자리에 착착 걸어주고, 나머지 물건들도 적당한 자리를 찾아 놓아줍니다. 어느새 너무 많아졌던 냄비 받침도 잘 쓰이는 것두 개만 남겼어요. 주방용 솔도 비울 건 비워내고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파티션 겸 선반장도 단정하게 꾸며주면 오늘의 주방 수납 정리 끝! 한 500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방 끝났어요. 다시금 느끼지만 수납 정리의 첫 번째는 역시나 비움이 가장 중요했고요. 다음은 적당한 정리 도구들을 활용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몇 달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분리수거하러 나왔다가 단풍 구경도 하고 낙엽도 밟고
가을은 정말 찰나 같아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이 하원 전에 얼른 반찬거리를 만들어 두려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6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엄마의 시간은 이렇게나 바쁘고 빠르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까요? 주방 청소하느라 시간이 촉박하지만 전동 책칼이 하나 생긴 뒤로 부담이 확 줄었어요.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과연 잘 쓰여질지 결국 방치되진 않을지 싶어 망설였던 가정. AGK 스빙 오토 슬라이서가 스빙 마스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기회로 직접 써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욱 좋아진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투입구가 더 넓어져서 1차 손질 없이 큼직한 감자를 통째로 넣을 수 있고, 채칼 종류도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 굵기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스빅마스터는 상하부 안전핀과 채칼 홀더 덮개, 그리고 미끄럼 방지까지 4종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다칠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칼질하는 시간만 줄여도 요리하는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더라고요. 10초 만에 썰어서 소금에 절여둔 오이에 양념 버무려 오이 무침까지 뚝딱 완성. 단 몇 분 만에 반찬 2종을 휘리릭 완성했어요. 홈쇼핑과 쇼핑라이브에서 완판되었던 AGK 스빅 마스터. 막상 써보니 방치는커녕 물마를 날 없이 너무 잘 쓰이고 있어요. 깍둑 썰기 기능으로 볶음밥 재료도 뚝딱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바쁜 아침에 볶음밥도 가능해져요. 놀랍도록 얇은 2mm 마늘 슬라이스도 5초 컷. 3mm 마늘 슬라이스는 딱 좋은 식감에 활용도도 다양하죠.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은 데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예쁜 디자인에 깔끔한 채칼 보관함까지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도 예쁘더라고요. 주방 대청소에 반찬을 다 만들고도 시간이 남아 여유로운 오후. 느긋하게 쉬다가 아이 하원 마중하러 나가야겠어요. 집안에 찬기가 돌아 이불 속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어느 아침. 올해는 쭉 포근하려나 하며 한껏 여유 부리다가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찬겨울이 오긴 오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설거지를 하고, 오늘은 집에 온기를 살짝 불어 넣어줘야겠어요. 여름부터 잘 써오던 가벼운 러그를 걷어내고 조금 더 큰 걸 꺼내오려고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가끔 불편하기도 하지만 계절에 따라 마음가짐을 새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또 변화하는 풍경에 따라 집안의 물건들이 새로워지는 것도 왠지 기분 좋고요. 차가운 유리 테이블은 잠시 창고에 넣어두고 내년 늦은 봄쯤 다시 꺼내려고요. 빈자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코타츠 테이블에게 내어줍니다. 테이블 아래쪽에 온열 기능이 있어서 정말 정말 따뜻해요. 좀처럼 속일 수 없는 나의 배꼽 시계.
살짝 말라 보이는 식물에도 물을 흠뻑 주고 슬슬 허기를 채울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스빅 마스터. 2mm 채칼로 얇은 감자채를 만들고 모짜렐라 치즈와 옥수수를 넣어 섞어주었어요. 치즈가 짭조름해서 소금은 필요 없어요. 살짝 달군 프라이팬을 구우면 맛있는 치즈 감자채전 완성. 감자채전은 얇게 썰수록 바삭하고 맛있는데 손으로 하는 칼질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스빅 마스터가 한몫 톡톡히 했어요. 어제 만들어둔 오이무침이랑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따뜻한 코타츠 안에 다리 쏙 넣고 기분 좋게 식사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는 기분이에요. 이번 겨울은 어떤 재미난 일을 해볼까? 슬슬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전기 없이 건전지로 불을 켜는 전구예요. 줄을 잡아당겨서 켜고 끄는 방식인데 전기 공사 없이 어디에든 전구를 설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케아에서 구입했던 전구 커버 안에 건전지 전구를 넣어주면 어디서든 불을 밝히는 조명 완성. 이렇게 생긴 고리 나사만 있으면 돼요. 적당한 위치와 높이를 정하고 천장에 나사를 돌려 고정해서 조명을 걸어주면 설치 끝. 우리 집 거실에 따뜻한 온기 한 스푼 더해졌네요.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어요. 소중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